안녕하세요, 일리입니다. 며칠 전 수강 신청을 했답니다. 오전 9시에 일어나야 해서 방학 생활을 만끽하는 대학생에게는 이른 시간이죠. 신청을 완료하고 나니 정말 곧 개강이더라고요. 학교 갈 준비 겸 오늘 다이소에 들릴 예정입니다. 지금 다이소는 벚꽃 시즌을 맞이해서 분홍분홍 한답니다. 안녕하세요, 일리입니다. 제가 오늘 다이소에 다녀왔어요. 처음에는 필요한 물품만 사자라고 해서 갔는데요. 벚꽃 시즌이다 보니까 예쁜 꽃도 많고, 원래 다이소가 생각지도 못한 구매를 많이 하잖아요. 사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사게 됐어요. 여러분과 같이 개봉하고 싶어서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가보실까요? 우선은 여러분도 많이 구매하실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죠. 간단한 물티슈. 저렴해서 뭐다쓸것 같으면 항상 넉넉하게 사는 편입니다. 이번에도 가자마자 그 물티슈 하나랑 면봉도 저는 비싼 거나 싼 거나 차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소 제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가격 대비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데 제가 가볍게 닦아내고 막 쓰는 편이라서 저렴한 게 좋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어떤 제품인지 모르겠는데 다이소 화장솜 중에 토너를 묻혀서 얼굴을 좀 닦으면 솜이 뜯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제품이죠? 요거는 제가 처음 써보거든요. 무슨 빨간색이었나? 그거는 제가 얼굴을 싹 닦았을 때 솜이 따로 분리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화장솜인데. 정확하게 어떤 제품이 별로였는지가 생각이 안 나서 요거는 처음 써봅니다. 어느 정도 괜찮기를. 저렴한 거 샀나요? 저 얼마 전에 샀는 건좀 괜찮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직접 써보지 않은 이상은 다른 손들도 이렇게 잘 손목 쿠션은 제가 편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독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마우스를 잡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요 마우스 패드가 2,000원 합니다. 이렇게 만질 수 있게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서 만져봤거든요. 되게 몰랑몰랑해요. 그래서 손목을 대고 마우스를 잡기 좋을 것 같아서 색깔도 레드로 샀으면 괜찮겠죠? 클립보드. 제가 처음에는 예쁜 노트를 사려고 했어요. 근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노트를 사도 처음에는 정말 막 너무 예뻐가지고 자꾸 필기하고 싶고 그렇거든요. 근데 끝까지 다못 써요. 결국에는 시험 기간만 되면 A4 용지에 정리를 하고 그거를 달다보고 있더라고요. 차라리 수업하면서 바로바로 A4 용지 정리를 하려고 클립보드를 샀습니다. 원래 하나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고무가 하나 나가가지고 이거는 사치가 아니라 정말 가성비 좋아. 이거는 막상이 아니에요. 나름 뜻깊게 샀습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거를 처음 해봐서 구구절절 말이 많아요. 편집을 계속 할 건데 굉장히 깔끔하게 편집이 되어 있겠죠. 디자인은 캐릭터도 많고 예쁜 것도 많았어요. 근데 요런 재질, 요런 게 필요했어요. 유용성은 이게 더 있지 않을까. 분명히 사뒀거든요, 얘를 하루 항상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 없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사투리 좀안 쓰려고 하거든요.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작은 거 3개에 1,000원이더라고요. 저렴하죠? 벚꽃 인걸이 이날 샀습니다.
요것도 샀어요. 요거 물컵 2,000원 하더라고요. 바로 휴대폰 케이스에 붙이면 되겠죠. 손에 끼워서 뭐 봐도 되고 바닥에 거칠 수 있는 바닥에 거쳐서 여기 보시면 거치하거나 손가락에 끼워서 사용하세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번에 복고 시리즈에 컵이 정말 예쁜 게 많아요.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유류로 된 복고 모양 컵이 있었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가격도 6,000원이었나 3,000원? 가격도 너무 좋아가지고 사려고 딱 들었어요. 딱 들었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뭐 컵이. 제가 컵이 약간의 무게가 있는 것을 좋아하는데 너무 무거워서 이거는 내용물도 담지 않았는데 이렇게 무거울 수 있나 손목 가능하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는 플라스틱이에요. 자세히 보면 약간의 장기스가 있어요. 플라스틱이라서 잔기스가 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얘라도 사야겠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물컵을 샀습니다. 예쁘지 않나요? 만족합니다. 와펜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원래 기존에 있는 가방에 달고 다니는 게 있었는데 1년 가까이 쓰고 다녀서 좀 질리더라고요. 다 떼버렸어요. 그냥 보면 되게 휑하죠. 세 개를 샀어요. 딴 데 가면 좀 비싼 편인데 다이소는 가성비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이게 소품이나 의류에 달아서 개성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 보세요거든요. 그래서 다리미로도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보시면 뭔가 반들반들? 이제 뭐 다리미로 뜨거운 열로 이렇게 눌러주면 딱 붙을 것 같은? 핀이 따로 돼 있어요. 이거를 붙여줘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본드를 사야 되나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여기 설명서에는 글루건을 사용하라고 적혀 있어요. 저희 집에 글루건은 있거든요. 글루건이 있는데 얘 스틱이 없어서 스틱? 풀 부분이 없어서 이것도 구매했답니다. 왠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느낌인데 하나 둘 7개 1,000원 이거를 이용해서 이 와펜을 꽃핀으로 이걸로 붙이고 가방에 달아줄게요. 미니 사이즈 저렴한 거라서 전원 버튼이 따로 없어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넉넉하게 짜줄게요. 제가 달아줬어요. 짠! 괜찮나요? 이렇게 족도 와펜이랑 벚꽃 두 개랑 손 하트 이런. 제가 간 다이소에서는 차망이 요거밖에 없어가지고 실리콘 차망이에요. 분리세척이 가능하고 흐르는 물에 세척을 하래요. 뜨겁네요. 얘는 처음에는 제가 뭐 펌프 같은 건 줄 알았는데 펌프 같은 건 펌프가 아니고 그냥 티백 같은 느낌으로 주려고 디자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열어서 티를 한 스푼 두 스푼 넣고 뚜껑을 달아주면 되겠죠. 컵에 이렇게 넣어주면 먹을 수 있겠죠. 아직 제가 영상에서 한 번씩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검은색이고요. 0.38 이렇게 잘 써줘요. 되게 잘 써줘요. 이거는 제 학교 필통인데 이 볼펜도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하면 학교 개강 준비 끝! 개강 준비에서 생각이 난 건데 학교 선배가 이렇게
이렇게 선물을 줬어요. 뒤에도 편지를 써줬습니다. 귀엽죠? 준비를 열심히 하라고 선물을 줬습니다. 이 영상도 보고 있을 텐데 열공할게 고마워. 이거는 자랑하고 싶었어요. 너무 귀여워서 자랑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사랑받는 후배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이소에서 산 제품들을 같이 뜯어봤어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리였습니다. 안녕.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세요.